미세먼지 발생 등 대기 환경 오염을 유발하는 업체들이 경기도 단속망의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. 이들 업체들은 주택가 인근에서 건설 폐자재를 불법으로 태우거나 접착제가 묻은 폐목재를 위탁 처리하지 않고 직접 소각하기도 했습니다. 보도에 최창순 기자입니다. 어두컴컴한 새벽, 아파트 앞 공사장에서 시커먼 연기가 솟아오릅니다. 드럼통에 폐목재 등을 몰래 태우고 있는 겁니다. 이게 검은 연기 나올 정도면은 비닐이 많이 들어갔을 것 같은데요. 한 가구 공장은 제조하다가 남은 폐목재를 화목 보일러를 이용해 소각했습니다. 접착제가 섞인 합판인 MDF의 경우 폐기물 처리 업체에 위탁 처리해야 하는데 직접 소각하는 건 엄연한 불법입니다. 이게 뭐예요? 이게 MDF 아니에요? 맞죠? 지금은 저희가 기댁밭이 몇 개만 넣었어요, 진짜로. 이해 좀 해주세요. 한 수가만은 관할 행정기관에 대기 배출 시설 신고를 하지 않은 채 버젓이 운영을 했고, 또 다른 것은 수출 만들면서 나오는 오염물질을 제거할 수 있는 방지 시설을 설치해 놓았으나 정작 사용은 제대로 안 했습니다. 대기 배출 시설을 설치하게 되면 비용이 좀 많이 들기 때문에 또그 설치 비용도 들지만 그 처리하는 데 있어서 톤당 한 제가 알기로는 한 15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의 처리 비용이 들거든요. 그 경제적 부담 또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관에 맞춰 기획 수사를 벌인 결과 총 54곳이 환경 관련 법규 위반으로 적발됐습니다. 이들 업체는 폐기물을 불법 소각하거나 대기 배출 시설을 신고하지 않은 채 운영했고 방지 시설을 가동하지 않는 등의 불법을 저질렀습니다. 도 특사경은 위반 업체를 형사 고발하는 한편 과징금 대체 없이 강력한 행정 처분을 실시할 예정입니다. 경기 CCTV 조창순입니다.